스쿨 잼잼 재미재미 잼잼 친구들 안녕 재미스쿨의 준이쌤이에요. 오늘 준이쌤이 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는지 우리 친구들만 잘 들으세요. 추석을 맞이해서 찐이쌤과 함께 명절 대결을 펼칠 건데요. 대결 때 사용할 전통 놀이 도구를 찐이쌤 몰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귀 쫑긋 잘 따라오세요. 오늘의 준비물은 바로 조용히 해야지. 오늘의 준비물은 바로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짠! 자, 조이컵. 나무젓가락은 뜯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찍찍이. 찍찍이가 없다면 양면 테이프나 목공풀이 있어도 좋아요. 그리고 준이쌤은 이렇게 예전에 사용했던 이름표를 준비했는데 혹시 이름표가 없는 친구들은 이름표 대신에 털실이나 끈을 사용해도 좋아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열쇠고리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열쇠고리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방울이나 아니면 동그란 구슬 같은 다양한 재료를 준비해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딸랑딸랑 효과음을 낼 수 있는 동전. 자, 이 도구로 오늘 함께 할 전통놀이는 죽방울놀이라는 놀이예요. 죽방울놀이? 어떤 놀이일까요? 죽방울놀이는 옛날에 양쪽 막대에 하나의 실을 이어서 장구 모양의 놀이기구를 하늘로 높이 던지고 받고 빙글빙글 돌리다 하늘로 높이 던지고 받고 했던 놀이를 죽방울놀이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망치 모양의 망치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서 실을 매달고 끝에 구슬을 달아서 받을 수 있는 놀이를 죽방울놀이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들 죽방울놀이는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죽방울놀이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정말 간단해요. 앞에 있는 종이컵 한 개를 꺼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겉면을 색칠하거나 종이를 붙이거나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 보석 모양의 비즈를 묻혀서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준이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은 겉면에 색칠을 할 거면 색칠을 한 후에 해도 되는데요. 준이쌤은 옆면에 한지를 붙일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종이컵 안에 딸랑딸랑 소리가 날 수 있게 동전을 넣어 볼 거예요. 잘 들리나요? 동전을 넣으시면 이 위에 종이컵을 하나 더 올려주세요. 그래도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붙인 상태의 종이컵을 그 위에 한지를 발라서 예쁘게 감싸줄 거예요. 자, 두개더 완성. 자, 두 번째는 앞에 보이는 이 이름표 끈을 이용할 건데요. 아까 준이쌤이 얘기했다시피 이름표 끈이 없는 친구들은 일반 끈을 사용해도 좋아요. 준이쌤이 이 이름표 끈을 재활용하는 이유는 바로 끝에 달린 이 고리 때문이에요. 이 고리가 있으면 조금 더 죽방울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고리가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테이프를 이용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같이 해봐요. 자, 이 줄을 가운데를 잡아서 가운데를 톡 자릅니다. 가위는 조심조심. 이거를
앞에 있는 젓가락 조심조심, 이게 끊어지면 안 되고요. 여기에 끝부분에 이렇게 걸쳐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쌤이 매듭을 한번 지어볼게요. 저는 매듭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끝났느냐? 아니요. 테이프 있죠? 색깔 테이프를 나무젓가락 끝부터 끝에까지 돌돌 감싸주세요.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이 먹배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여러분 봤던 부직포를 이용해서 종이컵과 이 막대 끝부분을 연결해 줄 거예요. 부직포는 한쪽이 까끌까끌하고 한쪽은 보들보들해요. 이 두 부분이 만나야지만 이런 소리가 나면서 접착이 되니까 잘 확인해서 붙여주세요. 꾹꾹 눌러서 안 떨어지도록 잘 붙여주세요. 우와. 자, 이제 거의 다 완성했어요. 아까 앞쪽에 있었던 고리 부분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열쇠고리를 떡 하고 연결해주면 죽방울놀이 완성! 이렇게 걸쳐지면 안 되고요. 이 열쇠고리가 종이컵 안으로 꼭 들어가야 성공이에요. 다시 한번. 훅, 훅, 훅. 될 것 같아요. 훅, 훅, 훅. 한 번 더. 어려워요. 쌤과 대결하기 전에 연습을 많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잘 따라서 만들었나요? 이 죽방울놀이 만드는 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도 만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랑 함께 대결해보세요. 준희쌤은 내일 지니쌤과 함께 죽방울놀이로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준희쌤이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반드시 이길 수 있겠죠? 여러분도 화이팅 해주세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러면 내일 죽방울놀이와 함께 본격적인 명절 대결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재미재미 잼잼 친구들 안녕. 내일 만나요. 구독을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줘요 꾹꾹.